in your main. Little 우리가 벌써 엔시든지 무려 5만일이 되었어. 어, 우리 태어난지 5만일 되는 묵은 때 냄새 좀 맡아볼래? 우리 정수리 냄새 맡아볼게. 완전 고소해. 너무 냄새 좋다. 그럼 나도 너 머리 냄새를 좀 맡아볼게. 아! 오! 오! 청국장 냄새가 나! 너 한 1년 전에 청국장 먹었구나, 그치? 약간 네 손 냄새를 맡아볼게. 어, 왜 발 냄새가 나지, 이거? 뭐지? 넌 손톱 밑에 때가 가득가득해서 기생충도 살 것 같아! 맞아, 내 몸에 지금 이가 100마리가 살고 있어. 근데 여맨아, 큰일 났다. 근지러워. 이 겨드랑이 너무 근지러운데 혹시 좀 좀 맡아볼 수 있겠니? 그래. 맡아볼게. 아무한테나 때 암내 공유하는 거 아닌데. 자, 펄럭. 와. 어떤데? 네 겨드랑이 냄새. 완전 고소하다. 이거 햇반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님? 어? 그럼 내 겨드랑이가 피피라는 말씀? 네 겨드랑이에다가 밥 넣고 비벼가 참기름 싹 두른 다음에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가끔 네 겨드랑이 먹을게. 자, 그럼 우리 햇반 사러 가볼까? 그래. 맛있겠다. 우리 겨드랑이에다가 햇반 넣어서 비벼 먹자.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일단 가자. 맛있겠는데 무슨 프레이크도 나올 듯? 그니까. 쓰레기 냄새. 미호야. 어머. 저 사람 누구지? 몰라. 돼지같이 생겼어. 왜 저래? 몸에 씻어야겠구나. 냄새가 너무 지독. 내 코를. 저기 돼지 괴물씨, 저희는 안 씻을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 지금 계획상 제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여기다가 햇반 받아먹을 생각이었다고요. 아니, 저희는 절대 안 씻어요. 5만 일은 안 씻었다고요. 이 냄새는 씻어야 돼. 따라왔노래. 안 따라와요. 야, 우리 군익에, 군익에 잡혀가는 뭐, 야, 움직일 수가 없어. 내 품 안에 너네 있다. 너네 씻어야겠지. 내 몸에 있던 때가 이 아저씨한테 옮기고 있어. 더러워라. 이때가 도망치자. 잠깐. 너네가 지금 더러운 애들을 위해서 내가 백중찜질방을 만들었다. 이제 저희는 저희 냄새를 사랑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어딜 가, 이 쓰레기들아. 씻겨줄게. 이 녀석. 이겨맨. 여기 어디? 여기가 여기 물속이야. 정신 좀 차려봐. 여맨아, 정신 차려. 미호야, 여기 목욕탕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돼지한테 잡혀온 것 같지. 아무래도 우리가 샤워를 안 해서 목욕을 안 해가지고 우리 강제로 목욕을 시킬 셈인가봐. 절대 씻기 싫은데. 그러니까 나는 때가 뭉쳐있는 이 나의 근육질 피부도 좋아한다고. 우리 근데 여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조용한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네 때가 적당히 불었구나. 너의 그런 나쁜 냄새를 내가 어떻게 씻겨주지. 너부터 따라와. 미호야! 여기서 너네 때를 밀어주마. 한번 밀어볼까?
어, 이 녀석 내가 아주 그냥 돌덩이구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 전용 때밀이 전기톱을 가져와서 때를 벗겨줘야겠구만. 어? 전기톱은 좀 그런데. 전기톱 가져오면 그때 넌 죽어라. 야, 여기 그냥 목욕탕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목욕탕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정육점에 켜마나 봐. 야, 또 이상한 건 때를 밀었는데 왜 아래에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상해.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야겠어. 가자. 아. 잉여맨. 어? 먼저 가. 탈출구다. 나 탈출구. 말이야. 탈출구다. 탈출구. 오, 탈출구. 뭐야 이거 로비 아니야? 어? 로비. 여기 찜질방복도 있어. 여기 수건도 있고. 어, 그렇네. 여기 완전 로비다. 찜질방 로비. 그러니까 뭐야? 근데 여기 뭐가 있는데? 찜질방에 펫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비둘기, 토끼, 장난감 원숭이, 다이아 유니콘. 힌트. 등급. 등급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 봐. 그럼 비둘기는 무슨 등급인데? 비둘기는 보라색이야. 보라색? 커먼이거든. 그리고 토끼는? 몰라. 토끼는 약간 그 초록색일 것 같은데? 어? 토끼는 레어야. 레어. 정답이었고. 장난감 원숭이는? 그 다음 등급이 뭐지?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는 내가 기억하기로 빨간색이야. 그리고 다이아 유니콘은 되게 희귀한 거니까 이거는 그거다. 레전더리겠다. 그렇겠다. 그러면은 보라 색깔, 초록 색깔, 빨강 색깔, 검정 색깔. 어. 순서는... 어, 뭐야 이거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초반에 보라 색깔이었지. 아. 꾹.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지? 초록색. 초록색. 레어. 초록색 꾹. 그리고 순서대로 누르면 되네 그냥. 꾹. 어. 꾹. 됐나? 꾹. 됐다. 문이 열렸어. 오! 이상한 돼지 아저씨, 때밀이 아저씨 피해서 빨리 도망가자. 어. 올라가면 뭐 탈출구가 있겠지. 10층. 뭐지 이건? 오! 와! 라면이다. 라면. 라면이고. 와, 찜질방 계란. 찜질방 식혜. 여기서 여기다 여기. 내 앞내 라면 좀 먹어봐. 어때 어때? 더러워? 와. 스파게티 역겨워 역겨워? 야, 너 라면 국물이 약간 까매진 것 같아. 여기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젓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음식들을 하나씩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게 가능해? 나도 모르겠다. 일단 젓가락에 대한 젓가락 여기 있다. 응. 젓가락을 갖고 와볼까? 됐다. 쭉. 됐다. 젓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음식들을 하나씩 가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두 개는 가둬줬어. 왜? 그래서 언제 하나씩 가두지? 이렇게 하고 세 개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가둬야 되는데? 약간 대각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각선? 어, 좋은 생각인데? 약간... 이렇게? 네 말대로 대각선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일자로 놓으면 안 되겠고. 어? 너 뭐해? 너 라면 먹고 있어? 아니, 나 암내 식혜 먹고 있어. 야, 문제를 풀란 말이야. 여기 탈출해야 될 거야. 저 돼지 아저씨를 잡아먹길 셈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맛있는 걸 어떡해. 저 돼지 아저씨 아무래도 우리를 잡아먹어가지고 때만 먹을 생각인 거 아님? 때를 좋아하는 아저씨인 게 아닐까? 아, 때 비빔밥? 웃겨? 웃겨. 웃겨? 우리 웃겨, 지금 잡히게 웃겨. 생겼는데 웃기니? 아 맞다! 내 때를 뺏기는 거지! 아 생각 못했네. 그래, 우리 큰일 났다고. 구독! 다시 내가 해볼게.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갈게. 어또 가서 초록색으로 하고 조금 더 여기 라면이 침범되잖아. 조금 더 이쪽으로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그치, 마지막에 그치. 일자 놓으면 끝이야, 여맨아. 그렇지. 아? 마지막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응. 오, 진짜네? 그래. 됐다, 됐다, 됐다. 가보자. 문이 열렸네? 오! 오!
이거 쉬운 건가? 나 오래 걸렸어.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뭐야? 야, 네? 30층에 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이 왜 있지? 가보자. 오, 이 목욕탕 탈의실인가봐. 다음 층에 가려면 두 문제를 맞춰야 한다. 탈의실에 문제가 있나봐. 문제를 찾아보자. 뭔 소리야? 야, 야, 왔다 왔다. 야, 야, 옷장 안에 숨어야겠어. 옷장 안에. 여기서 냄새가 났는데. 여기서 냄새가. 여기가 아닌가 보군. 미호양. 아, 뭐 좋아서 옷장에서 나가기 싫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랬던가? 왜 큰일 났죠? 깼어 범이. 살려줘. 너랑 나랑 여기서 갇혀버렸어. 됐다. 진짜 아무래도 저 돼지 아저씨는 냄새에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씻지 않으면은 냄새를 찾고 계속 쫓아올 거라고. 우리 씻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럼 어떡해. 우리 야심차게 준비한데 겨드랑이 햇밥 비빔밥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야? 미호야, 여기가 여자 탈의실이니까 옷 갈아입고 여기서 만나자. 왜냐하면은 씻지 않으면 냄새를 찾고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짜잔. 탈의 완료. 일단은 문제 두 개를 맞춰야 된대. 돈 주고 사서 물에 적셔버리는 옷은? 이게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뭔데? 수영복이잖아. 수영복? 어? 너 천재다. 너무 쉽잖아. 근데 여기 왜 그 탈의실에 버섯이 자라있냐? 뭐야? 이 버섯의 정치는 뭐야? 근데 야, 문제 하나는 어디 있다는 거야? 문제 하나를 찾아봐. 문제 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문제 하나 더. 일로 와봐. 여기 우리 여기도 그냥 TV나 보자. 나 요즘에 짱구는 못 말려 보거든. TV 보자. 아. TV 켤게. 야, 여기 문제 여기 있는데? 어? 사람들의 옷을 강제로 벗길 수 있는 식물은 뭐임? 알겠다. 선인장. 선인장은 까시까라 하잖아. 선인장이지. 그래, 선인장인가 봐. 그래, 선인장 쓰자. 선인장. 그 아파가지고 막 다 벗게 될걸? 다 찢겨질걸? 가보자. 다만쳤다. 역시 우리 천재. 야, 안 열리는데? 어? 그러면 우리 문제를 틀렸나봐. 뭔데? 그러면 정답이 뭐야? 뭐지? 아!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 왜냐하면은 잘 봐봐. 버섯? 버섯? 너 버섯! 아! 야, 버섯이네. 이거 완전 재밌는데? 아, 그래서 얼음 버섯, 아이 버섯 다 있는 거구나. 버섯! 다 벗길 수 있는 식물. 너 버섯? 버섯, 너나 버섯? 맞네. 맞아? 오, 정답이야. 예. 그 다음에 탈의실 다음에 남탕이 있다. 뭐임? 가보자. 뭐야? 나 가봐도 돼? 야! 남탕에 여자가 들어왔어. 이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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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가 남탕이구나. 좋아요. 와, 이러면은 돼지 아저씨도 못 쫓아올걸? 왜냐하면은 우리 더러움이 사라지고 있거든. 아, 깨끗해지고 있어. 냄새로는 이제 찾지 못할 거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됐다. 깨끗. 여긴 뭐야? 어? 남자 목욕탕에는 타월도 있고 수건도 있으니까 수건으로 닦자. 우와. 뭐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면봉으로 귀도 파고 귀도 이렇게 우두두두. 뭐야, 로션? 아니 입고. 뭐야, 타월이랑 수건이 막 이렇게 그냥 너그러져 있네. 여긴 냄새가 나서는데. 냄새가 사라졌나고. 우리 왜 갑자기 다시지? 계십니까? 왜 누구 계세요?
지워지지 않는 비빔밥의 냄새 뭐지? 누가 여기서 식사하러 나타나셨나? 아, 돼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니까 좋아요. 아직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냄새 맡고 쫓아올 거야. 또 빨리 씻으러 가자. 여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게 여탕이구나. 여탕에도 별거 없네. 오. 자, 빨리 씻어야 빨리 씻어. 또 아저씨가 더러움 보고 쫓아온다. 아, 절대 안 돼. 아. 깨끗하게 씻어서 못 쫓아올 거야. 시원하네. 자, 다시 수건으로 닦고 로션 바르고 그러자. 빨리. 아우.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야, 로션하고 수건 어딨어? 나 말려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고 보통은 이런 데 없어. 여탕은 없다고? 없어. 아무것도 다시. 없다고? 헤어드라이기도 200원이라고 무료라고 유료라고 유료? 아니, 헤어드라이기 원래 무료 아닌데? 여긴 좀 싼 편이네. 여탕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었다고? 여탕 완전 안 좋네. 너 치약도 없어?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치약도 있는데 남탕에는? 그게 왜 있는데? 에? 뭐야? 여탕에는 없고 남탕에는 있는 다섯 가지를 말하시오. 여탕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해볼게. 헤어드라이기랑 수건이랑. Nope. 아니야, 헤어드라이기 여탕에 있어. 있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일단 우리 너 잘 기억을 못하네. 내려가 다시 확인해보자. 그게 좋겠어. 그래. 불안하냐? 아래에 있을 것 같지 않나?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면은 절대 저 돼지한테 이 모습을 목격당하면 안 돼. 그니까 천천히 떨어져서 안 돼. 이쪽이야 이쪽. 저 돼지가 지나갈 때까지 좀. 이쪽이야 이쪽. 무서워. 오. 아, 내 몸에서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지금이야. 가자. 어디로 가야? 아 맞다,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지. 보자, 타월 있고요, 수건 있고요, 면봉 있나요? 여자 아까 위층에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로션, 헤어 드라이기는 있다고 했으니까. 아. 치약이랑 타월이랑 수건이랑 다 외웠어? 면봉이랑? 아아 가자. 자, 말해볼게. 타월, 수건, 면봉, 로션, 치약! 오케이! 굿! 야, 이제 100층 찜질방이야. 헐! 완전 찜질방! 여기 구운 계란도 있어. 아니야, 있고. 와, 여기 수면실. 와, 완전 잠들고 싶은 곳이야. 근데 돼지 아저씨가 올라오기 전에 숨어있자. 여기 끝에 있자. 어때? 어디? 여기 빨리 들어와. 여기 있으면 모를걸? 탈출구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로렌, 너가 에너지다. 난 널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어디서 자꾸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야, 나 씻어서 냄새가 나. 그냥 들키게 돼 있나봐. 뭘 잘 간다. 여기 있었구나. 들켰어. 이 구린내란 녀석. 저기 돼지 아저씨 잠깐만요. 아, 이러지 마세요. 뭐야? 돼지는 안마를 좋아한다? 어? 혹시 안마 받으실래요? 안마? 네, 이거 안마기거든요. 이거 최신용이네, 이거 보니까. 그렇지.
자, 저희가 3,000원이 있어요. 자, 잠깐 누워 계세요. 제가 돈 넣어 드릴게요. 맞아요. 네. 잠깐 누워 계세요. 야, 너 3,000원 있냐? 3,000원. 여배나, 너 3,000원 있어? 아, 있어요. 있어요. 3,000원. 3,000원 금방 구할 거예요. 금방. 야, 빨리. 야, 3,000원 좀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빨리 주워 봐. 주워 봐. 어, 여기 1,000원 발견. 여기 하나. 어, 여배나. 아이스방 가 봐. 아이스방. 아이스방. 있다 있어. 여기 3, 여기 1,000원 있다. 2,000원 있고. 다리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심심하구나.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저도 2,000원 빨리. 알았어. 알았어. 불황증막. 여기 문이 잠겨 있고. 잠깐만. 뭐야, 9999도 지옥 한증막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 너무 뜨거워서 싫을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여보나, 빨리 1,000원 구해와. 알았어, 잠깐 찾고 있는 중. 여기 있다, 1,000원 있다. 여기 3,000원 구했어. 돌려. 빨리 안마기를 틀어. 너무 뜨거워. 그, 여기 3,000원 넣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동안에 우리는 탈출구를 찾아보자. 아, 네, 무슨 소리지? 아니요, 안마 많이 받으시라고. 저기 그 안마도 좋은데요. 저기 땀을 쭉 빼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들어갔다 왔는데 지옥 한증막이 그렇게 땀이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그렇지.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 벌써 힐링되는 기분인데 여기. 여기 들어가 보세요. 나오라면 이겨 와, 이거 완전 뜨거워. 아, 뜨거워. 따따따따. 이거 완전 땀이 철철 나요. 어때요? 어때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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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구만.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지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여기 문을 잠궈버리기? 이제 나가야겠다. 너네를 먹어. 문이 향기 찌러. 문이 향기 찌러. 문 열어. 거기 지옥 한증막은 1분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요. 바로 돼지고기나 대라. 바로 수육 대라. 보상기치 가져와라, 여배. 아, 미디움의 오로 잊혀져 버려. 야, 돼지고기 냄새 난다야. 그치, 슬슬. 미호야,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목욕탕 오고 찜질방 와서 씻으니까 좋다. 응, 앞내 비빔밥을 못 먹은 건 아쉽지만 또 모으면 되지. 안 씻는 거는 막 간지럽고 막 머리에 막 이 있고 어? 이빨도 썩고 그랬는데 씻으니까 막 모든 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나. 역시 씻는 건 좋은 거였어. 느낌이야. 그래, 우리 그냥 이따가 돼지고기도 먹고 여기 앉아가지고 찜질방에서 좀 여유를 즐겨보자. 나 안마기도 받아. 안마도 받아야지. 아, 오랜만에 찜질방 있고 좋네. 이야, 이야. 차려져버려. 야, 고기가 완성되었나봐. 아, 진짜? 아, 어, 우리 돼지고기도 먹고 가자. 진짜 어? 고기 됐다고? 자, 돼지고기 좀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라라라. 야! 진짜 아, 완성되었어! 야, 우리 1승 2조다. 돼지고기도 먹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찜질방에서 돼지고기도 먹고 목욕도 하고 네,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은 탈출이 아니고 마지막에 찜질방을 즐기는 느낌이었네요. 야, 괴물에 물리쳤어 우리가. 그치? 좋았다. 좋았다. 이번에는 미호고기 먹어야겠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민아?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민아! 안녕히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지옥 한증막에서 봐요. 안녕. 여민아, 이제 녹화 끝났으니까 열어줄 거지? 더 크게.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